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줄기 레슨을 시작할 거고요. 저번 시간에 뿌리 레슨은 유튜브로 보세요. 일단 장효진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줄기 레슨.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줄기 레슨은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스릭스의 스피치 레벨 싱잉. 이 연습이죠. 뭔지 알죠? 여러분 책에 뭐뭐뭐 네이네이 뭐뭐뭐뭐뭐뭐뭐 이거 네이네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줄기 레슨인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뿌리가 만들어져서 압력의 개념을 알아야 더잘할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걸 소리만 따라 하다 보니까 결국 목을 조이거나 가성만 내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스릭스 레슨 보면 알죠? 뭔지. 형 잘하지? 잘하지? 잘할 수밖에. 안 배워도 돼. 왜? 중요한 거는 내가 뿌리에서 어떻게 뽑아내느냐 차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은 이런 뭐뭐뭐 네이네이가 틀렸다는 건 아니야. 오늘 제가 알려드릴 줄기 레슨은 이렇게 얘기할게. 실제로 현재 개인 레슨생과 비대면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감이 좋은 친구들은 세번 수업 만에 이걸로 득음합니다. 진짜 리얼이야. 지금 정말 대삽 리얼이야. 바로 소리가 나와요. 진짜 황당할 정도로 쉽게 소리가 나와. 근데 소리를 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감이 안 좋아도 아무리 늦어도 한달 반, 두 달이면 나와요. 중요한 거는 목을 막는 발음이 있고 목을 열어주는 발음이 있다. 요두 가지가 있어요. 목을 막는 발음과 목을 열어주는 발음.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목을 막는 발음을 얘기한다면 아, 목을 열어주는 발음을 얘기한다면 하야. 정말 간단해요. 아, 목을 막는 발음. 하, 목을 열어주는 발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스케일 레슨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잘못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을 막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압력이 될 수가 없고 압축이 돼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거는 목만 조이고 성대만 직살나게 오지게 땡겨짐. 그래서 결국 목이 나가리 겟아웃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요? 성대만 존나 땡기다가 그냥 목이 겟아웃. 근데 이제 하라는 발음으로 하기 전에 중요한 건 어쨌든 압력을 이해하는 것. 이 하라는 발음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압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줄기 레슨을 하려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 뿌리와 줄기의 중간 단계를 알아야 제대로 된 줄기를 쓸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오늘 그래서 알려줄 거는 뿌리와 줄기의 중간 단계를 하는 법을 알려줄 건데, 이게 존나 웃겨. 황당해. 지금 비대면 학생들이나 학생들한테도 가르칠 때 있잖아. 애들이 이거 이렇게 해봐 그러면 헛웃음 친다. 에?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하는 거 맞아요? 내 구라치겠냐? 선생님, 근데 하도 길게 하면 아 발음만 남지 않나요? 하에서 파생되어 온 아랑 처음부터 아를 써갖고 나오는 아랑 같냐? 하루에 하에서 만들어지는 아는 뭐야? 성대가 계속 열려 있지. 하. 근데 아라고 해갖고 다다르고 하는 거야. 아이 새끼야 갔겠냐? 아이 개놈의 새끼야 갔겠냐? 방법은 웃깁니다. 근데 효과는 만점. 진짜야. 리얼로. 잠깐만, 내가 이거를 어디서 본게 있어갖고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이제 성악 발성을 얘기할 때 벨칸토 발성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부터 내가 실제로 이런 수업을 했었는데 애들이 안 믿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임웅균 교수님의 교수법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오늘의 하는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미또, 토하듯이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보이죠? 토하듯이. 노래를 하려면 먼저 목이 열려야 한다. 인간이 가장 목이 열릴 때가 토할 때이다. 토하듯이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미또, 토하듯이. 토하듯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말 그대로 토한다는 느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토하는 걸 저는 이렇게 얘기해줄게요. 토하는 건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토하듯이 노래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서 착각하면 진짜 바닥에 빈대떡 갑니다. 여기서 잘못하잖아? 바로 빈대떡 나오는 거야. 리얼로 빈대떡 깐다 진짜로. 근데 이 토하는 방식에 대해서 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진짜 토하듯이 하면 안 됨. 왜냐? 이거는 잘못하면 내장을 조이는 방식이 되어서 진짜 토함. 이 폐를 조여서
호흡기관이라고 할게요. 호흡기관. 예를 들어 폐와 횡격막이라고 할게요. 폐를 조여서 토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함. 그래서 2번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토하는 느낌이라고 진짜로 아이고 그 배를 조여버리잖아. 빈대도 샤 샤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또 촤 무지개 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이제 진짜 잣대는 거야. 내장을 조이는 게 아니라 폐를 조여야 되는 거야. 폐를. 왜 그런 말인지 내가 조금 예를 들어줄게. 이 내장을 조이는 토의 느낌은 여러분도 아는 그 느낌이야. 아무나 근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방식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호흡을 마셨다가 호흡을 마셨잖아. 호흡을 마셔서 횡격막의 느낌이 왔지. 그러면 그러니까 윽 하고 내장을 조이는 게 아니라 얘를 조이는 거야. 이렇게 횡격막을 조이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횡격막과 폐가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처럼 조여지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보면은 그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목구멍이 열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려 있는 그 목구멍으로 토하는 느낌으로 열려 있는 목구멍으로 하나 허라는 발음을 이어준다 인 거야. 허허허하허하허하허하 호, 느낌이 달라요. 진짜 이게 아니란 말이야. 하, 하, 하. 그래서 얘가 이제 쭉 끌려 올라오는 그 호흡에다가 이걸 섞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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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는 거야. 내가 왜 요새 이걸 얘기를 하냐면 흔히 얘기하는 성악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봐봐, 내가 예를 들어줄게. 그냥 느낌을 하는 것과 토하는 느낌이 뭔지를 보여줄게. 자, 그냥 느낌이야. 그냥. 헬로체 발레스텔레 그냥 압력 좀만 줄게. 헤오레차 발라텔라 스티아 루쇼 발로르도 약간 가요 정도야. 이 정도는 헤움파소 스피오라 발라레나 여기 잘 들어야 돼. 이제 좀 이따가 엔트라라 팔라그란테 자,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잘 들어봐요. 미카데아 팔레브라차 자 토하는 느낌이 없는 느낌. 그러면 약해. 봐봐. 오 돌치 바치오 압력은 있지만 그 힘이 안 느껴지죠 뭔가 랑귀데 가레체 멘트리오 프레멘테 레벨레 포르메티쇼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갈게요. 엔트라라 팔라그란테 비카데아 팔레브라차 아예 달라지는 거야. 아예.
아 물론 내가 여러분의 성악을 하라는 게 아니야. 성악을 하라는 게 아닌데 내가 왜 이걸 얘기냐면 이런 힘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가요 같은 걸 할 때 가요가 존나 쉬워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이게 있으면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자, 후후 가 있으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